쓰레기라고 하는 폐기물 중에는 절대 다수가 플라스틱으로 보입니다. 90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뭐 거의 100배 가까이 늘었다고 봐야죠.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바다. 그 피해는 해양 생물만이 아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미드웨이 섬.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한 알바트로스들이 죽어나간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아주 조그맣게 쪼개진 형태.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서 그 위협은 인간을 겨냥하고 있다. 조개와 소금, 그리고 생수 등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심지어 공기를 통해서도 인체에 유입되고 있다. 유럽 최대의 위장병리학 학회.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입된 사실이 과학적으로 처음 입증됐다. So we conducted a study and we saw that in all of our participants, microplastic was present in the stool. 1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의 어떠한 장기에도 침투가 가능하다. 미세 플라스틱을 통해서 환경오염 이게 들어온 많이 수치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원치 않는 면역 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 그 외에도 암 있잖아요. 호르몬에 민감한 장기에서 발생하는 암 있잖아요. 어떤 암이냐면 유방암 같은 거, 전립선암, 갑상선암. 소리 없이 어느새 우리 옆에 바짝 다가온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침묵의 공포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꽃게잡이로 유명한 대연평도에서 1.5km 떨어진 구지도. 무인도인 구지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섬의 주인인 새들 때문이다. 보시다시피 2016년도에 여기 보니까 환경부가 지정한 특정도선입니다. 특정도선 233호 구지도라는 데고요. 특히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와 노랑불이 백로의 번식지로 유명하다. 부리가 주걱처럼 생긴 저어새는 천연기념물 205호다. 번식기에는 전 세계 4천 마리 가운데 200여 마리 정도가 이곳에서 관찰된다. 세계 최대 규모다. 천연기념물 361호 노랑부리 백로도 번식기에는 이곳으로 몰려온다. 30개 이상의 둥지가 발견된다.
이 또한 개체수가 전 세계 5천여 마리 정도에 불과한 멸종 위기종이다. 이 밖에도 가마우지와 괭이 갈매기 수만 마리가 공생하고 있다. 천적도 없어서 말 그대로 새들의 천국이다.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구지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다. 여기 이제 보시면 구두도 있고. 이런 것도 사실은. 네, 구두. 천연 섬유가 아니라 다 플라스틱이네. 근데 플라스틱이죠. 페트병, 신발 같은 생활 쓰레기에서 부표 등 어구까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망라됐다. 그러다 보니 새들에게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둥지를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한다. 여기도 지금 이제 둥지가 있었던 거고 여기는 이제 갓 태어난 새끼가 죽은 사체가 있고 노끈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지금 둥지를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 스티로폼 같은 것도 있고. 지난해 쓰레기 청소를 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마찬가지다. 더 큰 문제는 수거되지 않았던 작은 플라스틱들이 풍화작용 등으로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줍는 거 하고 여기에 있는 이런 거 좀 사이 좀 더 작아지는 걸 줍는 거 하고 인력이나 방법이나 가능성에서 본다라고 하면 컸을 때 부피 컸을 때 수거하는 게 오히려 수거에선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효율적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거를 뒤로 미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천 씨의 경우 매년 70억 원 정도를 해양 쓰레기 수거에 쓰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유인도에서 해변 청소 등으로 활용될 뿐이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전국 2,800여 개의 무인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될 수밖에 없다. 무인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전혀 수거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관심 부족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무인도도 영토라는 관점으로 또 여기에 버려진 쓰레기가 족족해져서 우리 밥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거할 것인가에 관심을 다 함께 가져야 됩니다. 취재팀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왜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유난히 어구가 많은 것일까? 연평도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야적장. 3분의 2 정도의 면적에 오래 들어온 다짜망, 안강망, 통발 등이 쌓여 있다. 연평도에서 나고 자란 박태원 선장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그물과 어구들이 바다에 그대로 수장된다고 증언한다. 행정관 쪽에서는 어민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제발 분리수거 좀 해달라. 그게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외국 선원이 많이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이게 언어도 잘 안 통하고 하다 보니까 뭐 바다 속에 다 집어넣고 그냥 귀찮으니까 어떤 어구든 간에, 어떤 어망이든 간에.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가지고 와봐야 자기도 일거리만 된다 이거죠. 버려진 어구에는 어선의 명칭이나 일련 번호가 적혀 있어야 한다. 함부로 버렸을 때 선주를 추적해 처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어구 실명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좀 뭔가 어민들도 반성을 하고 환경부나 해양수산부가 좀 바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취재팀은 아름다운 백사장으로 이름난 연평도 구리동 해변가를 찾았다.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하기 전이어서 인적은 드물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군데군데 보였다. 아마 이게 어떤 이게 불매기가 매달려져 있는 걸로 봐요. 30분 정도 해변가를 살펴보면서 모은 쓰레기 양도 상당했다. 맞네. 한적한 이 해변도 결국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청정 지역은 아니었다. 이렇게 모아두면 이제 외부로 방출을 해서 처리를 하죠. 저는 이번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플라스틱입니다. 제 이름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됐어요.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1896년 비싼 상아로 만들어진 당구공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비닐봉지가 개발되면서 저의 시대인 플라스틱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죠. 제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파고들었을까요? 그걸 알아보려고 담당 기자가 자신의 책상 위를 살펴보고 있네요. 제 책상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 가운데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 이 스티커를 하나 둘씩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책상은 원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표면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패드 역시 플라스틱이죠. 마우스 당연히 플라스틱입니다. 정말 플라스틱이 없는 제품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 다른 제작진은 대형마트에서 된장찌개를 위한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10분간 장보기 끝에 구입한 8가지 재료들. 하나같이 플라스틱으로 포장돼 있습니다. 심지어 호박에도 플라스틱 비닐로 포장됐군요. 종합해보면 플라스틱이 쓰이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 플라스틱 전성시대가 확실히 맞죠? 가볍고 싸고 저는 한때 꿈의 소재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요? 너무 많이 생산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플라스틱 추정 누적 생산량은 83억 톤. 제품으로 사용되다 재활용된 것은 7억 톤으로 추정됐습니다. 재활용을 통해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요. 이제 그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태워 없어진 것이 8억 톤. 49억 톤은 매립됐거나 버려진 것입니다. 일회용일 경우 한 번 사용해 5분, 그리고 완전히 분해되는데 500년. 결국 태워진 것을 빼고는 한 번 생산된 전은 지구촌 어디에선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풍화작용 등으로 깨지고 쪼개져서 5mm 이하로 작아지는데 이때쯤이면 사람들은 저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더군요. 미세 플라스틱으로서의 저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태어날 때는 꿈의 소재였지만 인류에게는 재앙적 존재가 된다는 말인데 왜 그런 것일까요? 인천 연안부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탐사선이 출항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탐사의 목적은 바닷물 속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 탐사팀이 미세 플라스틱을 채집하기 위한 장비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네, 이거 미세 플라스틱 수심별로 한꺼번에 채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거고요. 플라스틱 재질이나 비중이 다를 수 있어서 그 기준별로의 종류를 한번 판별해보려고 수심별로 같이 제작을 한 겁니다. 내항인 세워도에서 시작해 영종대교를 지나 인천 신항까지 흩었다. 그리고 외항에서는 자월도와 덕적도를 거치면서 모두 다섯 군데 지점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할 때마다 채집망에 50톤에서 70톤의 바닷물이 지나가도록 한다. 30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채집망에는 그 이상 큰 모든 이물질이 걸리게 된다. 이게 지금 유기물도 많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다 플라스틱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분석을 해봐야 아는 거지. 눈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색깔 있는 플라스틱들은 분명히 있어요. 여기 초록색이라던가. 네, 이게 지금 여기도 보이세요? 이것도 플라스틱. 이런 게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실험실에서는 바닷물 시료에 섞인 유기물을 먼저 없앤다. 그리고 두 차례 바닷물을 투과하면서 미세 플라스틱만을 선별해낸다. 진공 펌프고요. 그리고 지금 걸은 이 필터가 0.2마이크로예요. 엄청 작은 필터인 거거든요. 그 결과 인천 앞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안 지금까지 분석해본 결과 큐빅미터당 5개에서 많게는 7개, 8개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꽤 많은 수치인가요? 네, 많이 나오는 수치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른 논문들이나 보고서를 비교해봤을 때 특히 이렇게 강 하구에 있는 연안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 개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 연안도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도 비닐봉지 등을 만드는 폴리에틸렌부터 파이프 등을 만드는 PVC까지 플라스틱 종류가 망라돼 있다. 그렇다면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우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1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주로 세안제나 세탁세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를 생산 금지한 것처럼 1차 미세 플라스틱은 통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2차 미세 플라스틱. 까다로운 조건도 없다. 강렬한 자외선만 있으면 미세 플라스틱은 만들어진다. 풍화작용 때문이다. 풍화가 되면 얘가 이제 되게 견고하고 막 이렇게 유연하던 게 딱딱해지면서 깨지기 쉽게 약간 틈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누가 밟거나 뭐 누르거나 바람이 불거나 생물이 건드리면 이제 왕창창 깨지는 거죠. 어민들이 어구로 많이 쓰는 스티로폼을 1년 동안 관찰한 사진이다. 그래서 아까 이 사진을 다 지금 이게 발포스트레인이거든요. 발포스트레인은 98%가 깼어요. 그러니까 부력을 갖고 하거나 이렇게 단열 효과를 주기 위해서 공기를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워낙 얇게 이렇게 뻥튀기를 시켜놔서 이렇게 벌집 구조로 돼 있으니까 풍화에는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물리적 구조가 그죠.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자외선에만 노출한 것인데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풍화작용으로 플라스틱은 점점 더 작게 쪼개진다. 플라스틱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2개월부터는 이런 풍화가 시작되면서 표면에서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생성된다. 가로 세로 1cm 정도의 플라스틱을 자외선에 1년 동안 노출시킨 결과 12,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생겼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차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중대형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잘 수거하지 않고 방치해놓으면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그냥 어딘가 박혀있는 쓰레기가 있다. 자외선에 잘 노출이 돼 있다. 그러면 뭐 공장을 계속 놔둔 거랑 똑같아요. 미세 플라스틱은 단순히 작은 사이즈의 플라스틱 쓰레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지난해 유럽 위장병리학학회에서 8명의 실험군을 상대로 실험을 한 결과 모두의 대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소화기관을 통해 배출된 것은 그나마 위험성이 크지 않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어딘가에 축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It has been shown at least in animals that microplastic which is ingested might get taken up by the gastrointestinal tract. So it has been found in blood, in lymph and also in liver. 게다가 인체 속에 잔류한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점은 더욱더 공포스러운 부분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어떤 경로를 통해 인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일까? 우선 우리가 자주 먹는 조개와 생선 등을 통해 전달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인이 좋아하는 바지락, 홍합, 가리비, 굴을 조사했다.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폐류 체내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분리해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유기물 제거 과정과 밀도 분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95%의 시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100g 기준으로 바지락에선 34개, 홍합 12개, 가리비 8개, 그리고 굴에서 7개가 검출됐다. 이와는 별도로 시사기획청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과 생수 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의뢰했다. 소금은 브랜드가 아닌 종류별로 의뢰했다. 천일염, 정제염, 구운 소금, 죽염, 그리고 암염 등 5개 종류다.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선 이를 먼저 녹여야 한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금을 물에 녹이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 외에 혼입되어 있을 유기물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되고요. 2주간의 전처리 작업이 끝난 뒤 다섯 종류의 소금 가운데 네 종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이 확인된다. 소금 1kg당 천일염은 34개, 암염은 2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죽염은 6개, 정제염은 4개가 검출됐고, 구운 소금에선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았다. 분석팀은 비록 구운 소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진 않았다고 해서 미세 플라스틱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말한다. 시료의 차이일 뿐 다른 실험에서는 구운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모든 소금에서는 PP와 PE 계열이 동일하게 검출이 됐고요. 천일염과 암염에서는 PP 계열이 가장 많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PP는 우리 마대, 포대자루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PE 재질은 대부분의 비닐 포장지 제품들이 PE 재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바닷물에 있던 미세 플라스틱이 그대로 소금에 흡착됐을 수도 있지만 유통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특히 굵고 각진 소금 입자가 플라스틱 포장지 내부를 긁으면서 작은 입자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플라스틱 자체가 없던 시절, 오래전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만들어진 암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유통기간이 긴 소금일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과 생수는 어떨까? 제작진은 수돗물과 수입 생수 두 종류, 그리고 국내산 생수 세 종류에 대해서도 분석을 의뢰했다. 총 6종 샘플에 대해서 측정을 진행을 했고요. 측정한 결과 그 수돗물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미세 플라스틱류들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수돗물에서는 상수도관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CP27개가 확인됐다. 1리터당 수입생수 A에서는 폴리에틸렌 등 2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그리고 수입생수 B에서도 병을 만드는 PET 등 2개가 검출됐다. 국내산 세 종류의 생수 가운데 한 종류에서만 나일론을 만드는 PA 한 개가 검출됐다. 생수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의 모습이다. 조각난 파편 같기도 하고 비닐 같은 모습 또는 섬유 같은 형태도 보인다. 크기는 50마이크로미터 정도다. 국내산 생수보다 수입 생수에서 조금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수입 생수는 원수 채취부터 판매되는 곳까지 거리가 멀고 과정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 판매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그 과정에 미세 플라스틱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수입 판매되기까지 저장 단계가 길다 보니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될 경우 풍화 가능성도 있다. 최근 WHO는 조금 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음영수 속의 미세 플라스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앞서 살펴봤듯 조개, 소금 등 곳곳에서 검출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된다. 또 다른 예로 벌꿀과 맥주 등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다. 생산 과정에서 또는 판매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언제든지 생성 또는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프랑스와 영국의 공동연구로 공기를 통해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동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기 중 미세 플라스틱에는 합성 섬유같이 가벼운 것에서 타이어 분진 등 무거운 것도 있다. 특히 도로의 먼지 등을 조사해보면 자동차 타이어에서 떨어져 나간 분진 등이 늘 측정된다. 도로 재미산 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 혹은 브레이크 마모에서 발생된 먼지가 도로에 침적됩니다. 침적된 먼지가 차량 이동으로 다시 공기 중으로.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무게는 일주일에 5g 정도. 신용카드 한 장의 무게 정도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소리 소문 없이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온 미세 플라스틱. 이제 관심사는 인간에게 얼마나 위험한가이다. 여기가 지금 제브라 피시 강으로 가는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연구를 위한 동물 실험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 정지령 박사팀은 성체가 되면 얼룩말 같은 줄무늬를 보이는 제브라 피쉬를 이용했다. 제브라 피쉬는 일단 사람 유전자와 한 70% 이상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관, 뭐 심장, 뇌, 뭐 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대신 이제 사용하는 실험 동물입니다.
배아시기에는 투명해서 관찰이 편리하다. 하루 동안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시킨 배아다. 몸 전체에서 보이는 녹색 부분은 형광 처리된 미세 플라스틱이다. 실험 결과 미세 플라스틱은 다른 독성 물질과 결합했을 때 독성이 크게 증폭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세 플라스틱이 다른 독성 물질과 잘 흡착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 이온만 있을 경우에 생존율이 한 10%, 아니 90%라면 초미세 플라스틱과 함께 있을 경우에는 그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노출시킨 제브라피시 배아의 또한 미세 플라스틱만으로도 세포 단위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생장과 대사를 담당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다소 손상을 입은 것이다.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한 그 제브라피시의 세포 소기관을 살펴봤더니 다른 부분들에서는 큰 차이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이 정상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뚫린 듯한 느낌이네요. 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된 제브라피쉬가 성체로 자랄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가 정 박사의 다음 연구 주제다.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지만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특히 인체에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 가운데 10%는 배출되지 않고 인체 내에 잔류한다는 점. 그리고 15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은 림프관 등을 통해서 인체 내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소화관을 거치는 동안에 그런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로부터 비스페놀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용출돼서 우리의 장에 있는 세포가 이런 것도 흡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피로 들어가고 온몸을 타고 돌고 그 민감한 장기에 가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심한 경우는 불임과 호르몬 이상으로 오는 유방암 같은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그렇다면 우린 이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 플라스틱이 과학의 산물인 만큼 과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핵심 키워드는 분해다. 먼저 빨리 썩는 플라스틱의 개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100% 수입이다. 최근 한국화학연구원은 옥수수를 이용한 기존 비닐봉투와는 달리 나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바이오 비닐봉투를 개발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바이오 비닐봉투와 내구성을 간단한 방법으로 비교해봤다. 10kg의 추를 넣고 들어본 결과 내구성이 1.5배 정도 향상됐다고 한다. 이 비닐봉투의 가장 큰 장점은 매립할 경우 6개월 만에 완전히 분해된다는 것이다. 저희가 매립을 한 달 정도 했었던 건데요. 아까 즐겼던 부분하고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보시면 오! 굉장히 쉽게 찢어지네요. 네. 비닐 표면을 2000배 확대한 화면이다. 왼쪽은 균열이 전혀 없지만 오른쪽은 매립된 지 4개월이 지난 모습이다. 자연 분해가 일어나면서 표면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다.
개처럼 쉽게 분해되는 플라스틱은 단순히 비닐봉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회용 빨대부터 생활용 트레이도 쓸 수가 있고요. 조금 내구성이 강해지고 내열성이 강해지는 연구가 추가로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품용 용기나 아니면 다른 포장재용 용기들도 충분히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해의 주인공은 꿀벌부채 명나방의 애벌레다. 이 애벌레가 플라스틱을 먹어서 소화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애벌레를 키우는 배양기에는 곳곳에 비밀 통로가 만들어진다. 네.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네. 요 안에 먹으면서 안에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애벌레 작은 애벌레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네. 이거 먹고 나중에 성충이 돼서 나올 정도예요. 네. 네. 애벌레들의 소화 과정을 거친 조그마한 알갱이는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되는 물질로 변한 상태다. 애벌레의 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특수한 효소로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조가 깨졌기 때문이다. 바로 이 특수한 효소의 작용 원리를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낸다. 그리고 장 속 환경은 pH 10에 강한 염기성을 띠고 있다. 연구팀의 다음 목표는 간결하다. 꿀벌부채 명나방의 장이 통처럼 생겼다고 하면 통 속의 pH를 10 정도로 맞춰주고 그 속에 효소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플라스틱을 넣어주기만 하면 인공적인 꿀벌부채 명나방의 장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큰 형태로 만들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과학적 노력은 시간이 한참 지나야 결실을 본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일회용품 줄이기다. 지역신문사 편집장을 하고 있는 임현주 씨. 현주 씨가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년 전. 예, 예, 예. 이거 하면서요. 일회용이잖아요. 하루에 한 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귀찮지는 않으세요? 귀찮긴 하지만요. 덕분에 설탕 커피 안 먹게 돼서 좋아요. 현주 씨는 근처 재래시장을 곧잘 찾는다. 하지만 물건을 살 때마다 가게 주인과 작은 실랑이를 벌인다. 아, 이거 하나 주세요. 아, 비닐 주지 마시고. 비닐이 없으세요? 네네네. 뭐 할 때 보면 뭐 먼저 비닐부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네, 여기다가 그냥 담으시죠. 그냥 쏟아요? 네. 그냥 쭈쭈쭈쭈쭈쭈쭈. 플라스틱 포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맞아요. 보통 비닐에 담고 또 비닐에 또 싸주고 이러는데 저는 비닐 없이 가능하죠.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마트에서는 다 이미 포장돼 있는 채로 나오니까. 그래서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사는 게 훨 나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차차차차차 아이고. 현주 씨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매일 페이스북에 기록하고 있다. 당장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를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발효 음료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에 좋은 유기산이랑 그 프로바이오틱스 많아가지고 디톡스에 되게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은 새콤달콤하고요. 어떻게 담아드려요? 가득 담아드릴까요? 일회용 포장지가 금지된 시장, 채우장이다. 손님이 용기를 들고 와서 채워가는 시장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열리는 조그마한 시장이지만 이미 입소문이 꽤 나 있다. 불편하잖아요. 용기를 가져와야 되고 용기를 제공해주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되게 북적북적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설 때 놀랬고. 호응이 높은 만큼 완판 상품이 계속 늘고 있다. 바닐라 시럽 다 나가지고 고추 원액도 다 나갔다. 오, 완판 좋은데? 그래놀라는 당연히 완판. 제일 빨리 채우장을 기획하고 만들었던 운영위원들이 모였다. 이날 주제는 채우장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문제다. 국민분들을 많이 이제 알리는 게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진짜 유지도 더 오래 될 수 있을 것 같고 동네 홍보를 동네 홍보 동네 홍보 지역 카페나 약간 지역 아파트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서 홍보를 해도 정말 담아갈 게 바로 이 자리에 있으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뜻으로 모인 이들은 채우장의 또 다른 성장을 꿈꾼다. 여기서 막 되게 커진다기보다는 이런 형태가 진짜 약간 모듈처럼 다른 데 오히려 그런 식의 작게 여러 곳에 생기는 뭐 확장? 그런 거가 오히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운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업들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지 않고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생산 규제보다는 재활용에만 집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 플라스틱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부의 역할이 미미하다. 게다가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육지와 바다로 영역이 나뉘어져 효율성을 내기도 어렵다. 전 부처가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 플라스틱의 연결고리 자체를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내고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부터 수도꼭지를 잠궈야 된다라고 저희는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철철철철 물들이 흘러나고 있는데 이 물들을 어떤 통에 담아갖고서는 다시 뭐 필요한 데 쓴다고 하지만 계속 물은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확하게 지금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따라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국가기후환경회의 같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쳐다보라고 하는 아주 초기 단계 경고입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저희가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쓰고 버리면 뭐 향후에 이 오염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보티첼리의 비너스를 쏙 닮았지만 완전히 다른 비너스다.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의 디지털 작품 비너스다. 이 새로운 비너스는 신화처럼 물방울이 아닌 24만 개의 비닐봉지에서 태어났다. 24만이라는 숫자는 뭐냐. 이게 놀랍게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매 10초마다 쓰고 있는 비닐봉투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 조던의 비너스는
원작과 달리 눈물을 보이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에 속절없이 죽어가는 동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쌓일 수 있는 상황에서 비너스의 눈물은 인간에게도 해당된다. 우린 지금 비너스의 눈물을 닦아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그 다음으로 눈물을 흘릴 차례가 우리라고 비너스는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르르르르 봄비 방울들은 우릴 알아주질 않아요. 스르르르르 자는 동안에는 아무 꿈도 꾸지 말아요. 안녕이란 예쁜 어감으로 나를 불러줘도 괜찮아요. 너랑 내가 만든 세상이란 작품 꺼내보면서 살아요.